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동등 비교와 차등 비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비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 대상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머리가 좀 힘들어하고 복잡해 할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비교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잘 배워보시고 이제 좀 재밌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전보다는 훨씬 쉬워질 거니까. 자, 이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 대상이 나오면 이 둘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에서 비교하여 그것이 비슷하다는 건지 또 다르다는 건지 이제 이걸 파악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여 결과가 어떻다는 건지. 자, 그 말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엔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걸 배우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슥슥슥 자, 풀게 되는데요. Speech seems, 자, speech, 말하기는 겉보기에는 as natural 할 때 이 as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 as는 지난주에 우리가 so as to how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 이 as가 natur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형용사의 정도로 얘기해주고 있어서 이걸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읽기로 했어요. 자,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이란 뜻입니다.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as를 수화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 둘이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speech는 보기에 그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 to man 하면 이제 남자가 아니라 인간, 인간에게. 그 다음에 그러면 walking 여기다가 이제 walking 만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앞에 as를 분명하게 읽으면 walking 만큼 이게 필요하지 walking 보다 그건 이상한 거죠. 예. 사실 여기 이제 as가 있으니까 뒤에 as를 쓰는 거다 하고 상당히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앞에서부터 as를 잘 읽는 거 그걸 연습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요. We were staying at the same hotel 했는데 여기 이제 the same 이런 말도 사실 비교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더라 이 둘이.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my parents가 머물렀던 호텔과 우리가 머무른 호텔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교가 꼭 more라든지 than이라든지 as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도 두 가지를 비교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the same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사용하셨던 그 호텔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중간 연결 전치사가 뭔지 이걸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he same을 되게 많이 쓰고 똑같다, 뭐뭐처럼인지 뭐뭐인지 하는 말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나중에 좀 외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The longer the journey 이 문장은요 더비교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비교급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 쉬운 개념이에요. 시작을 더 하고 차등 비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더 하고 차등 비교를 쓴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일이 뭐 할수록 뭐뭐 한다 라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여행이 더 길어질수록 티켓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거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비교급 얘기도 할 거고요. 다음에 I'm not going out with a man. 여기서 go out이라는 거는 그냥 나간다는 것일 수 있겠지만 데이트한다 이런 얘기로 많이 들려요. 여기 뒤에 남자가 나오니까 나는 한 남자랑 데이트하지는 않을 거야. 어떤 남자냐면 whose 한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as가 나왔으니까 앞에 as가 있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큼 그만큼 나이든이 아니고 두 배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두 배나 나이가든. 그래서 이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말하는 걸 배수 비교라 그러는데 그 배수 비교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얘기들 기본형 as가 먼저 나오면 요거를 이제 그만큼이라고 읽고 뒤에 뭘 맞춰주는 것 그리고 또 그러니까 꼭 as more than이 아니더라도 the same이라든지 한 다양한 비교를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더 비교급, 배수 비교 이런 내용들까지 다룰게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고 나면 비교가 나올 때 딱 알아보고 자신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먼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대상이 둘이 서로 비슷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만큼 어떠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크다 이렇게 말하려면 I am as tal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만큼인지를 뒤에다가 as him 이라든지 as you 라든지 이렇게 누구만큼인지를 이렇게 먼저 as 형용사나 부사 말하고 나서 그 다른 대상이 누군지는 as 뒤에 밝히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Speech seems as natural to men
as walking. 그러니까 스피치가 보이기로 그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람들에게는 걷기만큼. 별로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이제 제가 해온 것이 이런 비교 문장이 나올 때마다 아까 무엇과 그다음 무엇을 비교하는지, 지금 이 문장은 스피치하고 워킹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교 대상은 스피치와 워킹이고 기준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며 as하고 as로 보아 둘이 겉으로 보며 말하는 거나 걷는 거나 뭐 둘 다 내추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비교 대상 그리고 기준 이런 걸 명확히 하자고 이제 표시를 해봤어요. 그 다음 문장 보죠. She felt that. 그녀가 뭐라고 느끼냐면 She was as good a swimmer 이랬는데 So as how to 다음에 형용사 먼저 쓰시고 on 명사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So 형 명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So 형 명처럼 So as how to도 형용사를 쓰고 나면 단수명사를 쓰는 이 규칙 형용사 먼저 쓰는 규칙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녀는 그만큼 좋은 수영 선수다라고 느낀 거예요. As he was 하면 그만큼. 자, 이 문장은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길래 as라는 말을 이렇게 자꾸 쓰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를 해보죠. 자, 그녀하고, 그 다음 누구를, 그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수영 잘하냐? 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녀는 이제 그나, 자기나 그 남자나 비슷한 정도로 good swimmer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느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죠. 이제 비교가 나올 때마다 누구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가 결과가 어떤가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 You want to get him to change his mind 해서 get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투동사가 를 쓰면 이제 이 change his mind의 그 주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get somebody 투동사 이 사람이 뭐뭐 하도록 일종의 설득하다 라는 말이 돼요. 당신이 그를 설득하여 이제 그 사람이 his mind를 바뀌도록 할 수는 없을 거야. His, 그는 그만큼 stubborn해, 고집불통이야. 누구만큼이냐면 노새만큼이야.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as stubborn as a mule. 고집불통의 대표적인 동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지 같이 동그라미를 해볼 거예요. 첫째, 그와, 그 다음. 아주 대명사죠. 고집불통의 대명사인 동물 a mule 기준은 stubborn 이라는 기준에서 둘 다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누구와 누구를 비슷하다고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할 것은 아까 우리 퀴즈 할 때 봤었던 the same as 이래요. 여러분 the same 다음에는 to 이런 거 안 쓰고 the same as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똑같다고 하서는 그 다음 설명을 이제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로 하려면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이런 절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대수로 the same을 설명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as냐 to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왜냐하면은 비슷하다 한 다음에는 to를 꼭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와 비슷하다 이러니까 similar with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는 this is similar to that 이래요. 저것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milar 하고 to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해서 이제 similar 다음은 영어에서는 어디에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겠어요. 그 연습을 많이 해야죠. the same 다음은 as고 similar 다음은 to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예문을 볼게요. the Chinese word for crisis. 자, 위기에 대한 중국어가, 중국 단어가 It's the same 하고는 as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엄청 편해요. The same as 이렇게 연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뭐 엄청 편해요 그러시지만 왜 이렇게 한두 가지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as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as가 이런 뜻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the same이 이게 똑같다라는 말을 as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괜찮은 선택항이잖아요. 그러니까 as가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The same as those for opportunity 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도 제가 표시를 했나요? 위기를 위한 단어 그리고 기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 대상은 crisis에 대한 단어, opportunity에 대한 단어가 서로 똑같다. 뭐 한국말로 하면 위기 그건가? 뭐 하여튼 이 말의 뜻은 이제 뭔가
크라이시스인 것 같아도 그게 오퍼튜니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희망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쵸?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크라이시스 이런데 그게 막 오퍼튜니티일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The same as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was born on the very same day 이러는데 the same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할 때 the very same day. 다음에 that my father died. 아이고. 내용이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게 뭐하고 뭐가 똑같다는 거야. 자기가 태어난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근데 그게 똑같다. 내용은 좀 그런데 더 세인 다음에 대신 나온다는 건 잘 볼 수 있었죠. 자,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Some robots. 자, 비교 대상 한번 표시해 볼까? 이거 비교 문장이니까 어떤 로봇들이 have parts. Parts 이게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부분들 갖고 있는데 that are similar to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로봇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네. 로봇들이 갖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있는데 걔가 비슷해. 여러분 similar 다음은 to예요. 예, similar to. There are similar to human arms, hands or eyes. 이런 거. 인간의 arms, hands or eyes하고 로봇의 부품이 똑같지는 않죠. 근데 이제 비슷하다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표현들은 the same as, the same that, 또 similar to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imilar가 비슷하다라는 말인지는 알았는데 similar 다음에 그건 아실 거예요. similar가 비슷하다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거는 similar 다음에 to를 쓴다. 그것만 좀 확실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거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동등 비교가 끝났습니다. 차등 비교로 넘어갈게요. 차등은 등이 아니다, 같지 않다. 그걸 말해서 더, 우리나라 말에 더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짧은 단어, 독어에서 기원한 짧은 단어들에 대한 더와 그 다음에 라틴어에서 기원한 좀 긴 형용사들에 대한 더를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쵸? 들어보셨죠? 짧은 단어는 뒤에다 er를 붙여. 그래서 faster, earlier, easier, taller 이렇게 짧은 말, smarter, 그렇죠? 이렇게 짧은 말들은 뒤에다가 er를 붙여요. 근데 라틴어 말은 more beautiful, more natural, more dangerous, more interesting 이렇게 말해요. 또 독어 기원은 워낙 불규칙이 있잖아요. 짧은 단어들. 그래서 good, well 하다가 better라 그러고 다음 best라 그러고 엄청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런 단어인데 별로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좋다, this is good, this is better 이런다는 거죠. This is bad, this is worse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 this is the worst, 최악이다. many, much의 차등 비교는 더라는 말이 more고 그 다음에 가장 많으면 most고 그 다음에 little은 작다인데 그것보다 덜 이렇게 더 작다 이러면 les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최고로 적으면 아주 적으면 least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이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 기본적으로는 짧으면 er, 길면 more 그리고 불규칙이 좀 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먼저 짧은 단어를 쓴 그런 비교 문장을 볼게요. 자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나 봅시다. Asian children 여기 동그라미 해야겠네요. Asian children이 learn to count 계산하는 법을, 수를 세는 법을 배우는데 much faster 지금 이제 좀 이따 배울 내용인데요. 다음 과에서 배울 내용인데 이 much라는 말이 이렇게 차등 비교 표현 앞에 많이 쓰이죠. 이 말은 꼭 뭐 많으니까 많이 빠르게 많이 더 빠르게 여기 er이 있으니까 많이 더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훨씬 더 빠르게 한국말에 훨씬이라는 말은 훨씬 더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럼 영어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어떻다.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어떻다. 할 때 그 훨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훨씬이라는 말은 딱 그 자리밖에 안 써. 근데 영어는 much라는 그 흔히 쓰는 말을 훨씬처럼 차등 비교 앞에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더 빠르다. 이렇게 한 훨씬 쉬워. 우리말보다. 그렇죠? 우리말은 훨씬이라는 단어를 새로 알아야 되지만 영어에서는 차등 비교를 할 때는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다 much를 쓰면 되는구나. 이걸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much faster than Western children. 자, 이 문장은 역시 누구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하고 여러분 Asian children 그 다음 또 누구를 Western children을 비교의 기준은 이제 count fast 라는 기준에서 누가 더 빠르다고요? Asian children이 훨씬 더 잘 배운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비교가 나오면 비교의 대상, 그 다음 비교의 기준, 그리고 세 번째 비교의 결과,
비교의 대상, 기준, 결과. 대상, 기준, 결과. 누가 누구를 어떤 기준에서 비교했으면 결과는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자, 라틴 기원 예 봅니다. 자,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요. 내용 같아요. Asian children are more motivated. 자, 여기 motivate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를 받는다. In school, 학교에서 더 motivated이다. 막 더 하고 싶어. 열심히 막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than American children. 미국애들 공부 좀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근데 아까 그 문장 faster를 보셨고 지금은 more motivated를 해서 좀 길이가 긴 형용사의 더를 뭐를 쓴 거 봤어요. 자, 여기 표시에 than, 그쵸? 그 보다라고 연결을 잘 해주셔야죠. 자, 불규칙에도 보죠. Asian children are better at maths than Western children. 그래서 좀 제가 마치 이제 너무 우리나라 그 아시아 편을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기억이 잘 날 테니까. 그쵸? 자, better 혹은 worse 뭐 이런 말을 써주셔야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차등 비교를 조금 더 발전시킨 얘기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not so as 이걸 얘기할 건데 so는 as랑 비슷하게 as는 이제 그만큼 뭐뭐한 이러잖아요. 근데 so는 그렇게 뭐뭐한 as하고 so 그렇게 그만큼 좀 뭐 비슷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뭐하지는 않다 누구만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자, AlphaGo가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 여러분 알파고 누군지 알죠? 알파고가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다 새돌이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굴 비교한 거예요? 알파고하고 새돌이를 비교하고 알파고가 그렇게 그만큼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않다면 결국 누가 더 스마트하다는 거냐 이거죠. 이 새돌이 더 스마트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 is not so 어쩌리 as B 이러면은 A가 B만큼 그렇게 그렇진 않아. 그러면 A는 좀 못해 라는 차등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죠. I don't have so much experience as you 하면 나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아. 너만큼. 이러면 결국 내가 가진 경험과 너의 가진 경험을 비교해 볼 때 네가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as, so as 이런 이제 동등 비교처럼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 그럼 얘는 좀 떨어져. 이쪽이 좀 부족해. 그런 얘기 이제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not so A as B 뭐 이 not so A is not so 어쩌리 as B 이런 식으로 차등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different from 아까 여러분 similar 다 뭐였죠? similar 비싸다면 similar to different, different from different는 다르니까 떨어진다는 단차 from을 써요. 그래서 아까 similar to를 기억했던 것처럼 different from을 연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prefer라는 말이 있는데 선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를 선호해 하고 B보다 이러진 않고 B에 이런 식으로 말해. 나 I prefer something to be 하면서 비교 대상을 to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워낙 많이 쓴 단어니까 중간 연결을 to로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할 만하죠. 해야겠어요. 이제 예문 보면 acquiring speech에서 이제 speech를 획득하는 것은 isn't utterly 이 말이죠. 완전 이런 뜻이고 isn't utterly different thing from learning to walk 해서 이제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acquiring speech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과 learning to walk 걷는 걸 배우는 거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알죠. 이 두 가지 중에 이쪽이 훨씬 좀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차등 비교를 한다는 거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different 다음에는 from 이런 연결을 보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장 she seems to prefer watching soap operas to talking to me. 내용 네, 뭐하고 뭐를 비교하죠. 그녀가 겉보기에는 확실히 몰라도 soap operas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 끝난 후에 비누 광고를 많이 하는 이제 주부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들을 soap operas라고 해요. 자, 그럼 soap operas 보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에게 말하는 것에 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prefer A to B 이런 걸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어요. 차등 비교를 조금 발전시킨 내용이죠. 자, 그럼 좀 더 가보면 오, 이게 말이 많아. 이제 이건 연습을 not so much A as B. 여러분 연습.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그렇게 많이 A이지는 않다. B만큼은. 이건 뭐냐면요. 이제 한 사람의 두 가지 또는 하나의 두 가지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이 두 가지 성질 중에 그렇게 이렇다고 할 수는 없어. B만큼은. 이렇게 말해서 예라기보다는 제야
이런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보스맨 두 남자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코노미스트라고 할 수는 없어. 모럴리스트라기보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라기보다는 모럴리스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Both men are moralist다. 결론을 얘기하고 라기보다 이렇게 말할 때는 rather than 이런 표현을 쓰죠. Not so much 이러면 이렇게 애들을 써야겠지만 rather라는 말은 원래 그 차등 비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ER이 괜히 붙은 게 아니고 그 왜 faster, smarter 할 때처럼 ER이에요. 원래 rather라는 형용사가 옛날에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차등 비교 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than을 뒤에다 써서 rather than economist 하면은 둘 다 moralist가 맞지 economist는 아니다. 이게 된 거고 both men are more A than B 이렇게 표현을 해도 둘 다 더 moralist다. economist라기 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둘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는 not so much A as B를 확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자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 좀 더 심화를 시키자면요. 아인슈타인이 겉보기에 확실히 몰라도 더 스마트한 것 같다 하고는 than을 쓰고 비교 대상을 사람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wise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한 사람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smart하다고 해야 될까? wise하다고 해야 될까? 한 사람의 두 가지 성질을 고민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smart하다. 이 문장에서처럼 아인슈타인은 smart한다는 게 맞지고 똑똑한 건 맞아. 그렇지만 현명하다고 하기는 좀 그래. 이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의 두 가지 성질을 표현한 방법인데요. 여기서 봤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원래 smart가 more smart 그러지 않고 smarter 이러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more smart 해야 되고 smarter than 하면은 또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smarter than이 맞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언제 쓰냐면 비교 대상이 딴 사람일 때. 비교 대상이 뉴튼이나 갈릴레오나 이런 smarter than Tom 이런 건 맞는데 그 한 사람의 두 가지 성질을 표시할 때는 좀 헷갈리지 않도록 more A than B 라고 하는 형태만 고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심화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나오면 smarter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두 가지 성질을 비교하는 방법에 좀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no less than, no more than, not less than, not more than 아 이게 나오면 막 진짜 완전 스트레스 완전 받는 부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어려워졌기 때문에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요. 알면 되게 좋아요. 많이 쓰고 이게 뭐냐면 no로 more less 하는 차등 비교를 부정하면은 더 이렇지는 않고 마찬가지야. 이런 동등 비교예요. 동등 비교. 덜 그렇지 않고 마찬가지야. no로 비교하면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not으로 비교하면은 더하지 A가 B보다 더하지 않으니까 뭐야 A가 B보다 더하지 않으니까 A가 B보다 덜하다라는 차등 비교가 돼요. no로 부정하면 동등 not으로 부정하면 차등. 자, 요 예문 보죠. In America, 미국에서 no more than 20% 이렇게 말하면 no more than 이것보다 많지 않은 이러면 이만큼이란 얘기야. 이만큼 20% 근데 이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고 이게 좀 작다는 거죠. 그래서 no more than은 as little as 또는 as few as 그러니까 이것보다 많지 않고 겨우 이 정도 only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20%인데 20%에 대해 이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한 20% 정도만 of the students have exposure to foreign languages 에서 exposure 아주 좋은 단어예요. 노출. 외국어에 노출을 갖는다. 우리는 막 거의 대부분이 외국어에 노출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20%만 그런데요. 겨우 20%라는 거죠. 이것보다 많지 않으니까 겨우 이 정도. 이게 이제 no more than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 1977년쯤 the USA가 was importing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no less than 하면 이것보다 적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 씩이나 이만큼씩이나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이것보다 적지 않고 이렇게나 많은 그래서 no less than은 as much as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o로 차등 비교 부정하니까 동등 비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적지 않은 이만큼씩이나 와 45%나 임포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노멀 노레스가 나오면은 많지 않고 적지 않고 하는 동등 비교에 대해서 이거 시기나 된다 또는 겨우 이 정도다 라고 읽어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해. 나는 더 관심이 있지는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관심이 있지는 않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어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I'm no more interested in physics than you are. 이 말은 나나 너나 둘 다 마찬가지로 관심이 없잖아. 이 말을 더 관심이 있진 않아. 나도 너만큼 관심 없어. 이걸 표현한 거고, 달리 말하면 I'm not interested in physics 이렇게 말해놓고 조금 더 더는 아니야 than you are. 여기다 any more than you are 이러면 요만큼 더, any는 이제 on에서 온 말이에요. one 한 개도 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잖아 너나 나나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neither you nor I am interested in physics라는 말을 이렇게 몇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no more interested in physics than you are 이렇게 자꾸 혼자 외워서 좀 써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not으로 넘어왔어요. 아까는 no more였는데 not을 쓰면은요, not으로 차등 비교 부정하면 그럼 그게 최상급이라든지 차등 비교라든지 그렇게 돼요. 동등이 아니에요. 예문을 보면 You may invite anyone. 당신은 누구라도 초대할 수 있다. To the party에 as long as 조건이 있어요. As long as는 뭐뭐인 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if 같은 말인데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려면 as long as이에요. As long as it's not more than two guests per employee에서 직원 한 사람당, per는 당이란 말이고요. 한 사람당 two guests보다 더하지만 않다면, 이러면은 두 명보다 더한 거는 안 되고 두 명 혹은 미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최대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맞죠? 두 명보다 많지만 않으면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치가 두 명이다 라는 말을 not more than 이것보다 많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를 말하느라고 not more than 이걸 썼다는 거죠. 다음 또 Only children not less than 3 feet tall 하면은 한 피트가 30cm니까 한 90cm보다 덜하지는 않은, 그럼 90보다는 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90cm 되는 아이들만 go on this ride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ride를 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보면 이제 뭔가 할 듯도 한데 선생님 복잡해요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외운 방법이 있어요. 이제 not more than 이 나오면은요, 여러분은 요게 at most다. 뭐가 쉬워요? 뭐가 쉬냐? 여기 T, M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 less than 이 나오면 어떻게 써요? not less than은 이거는 at least다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좀 좋아요. 물론 일단 먼저 at least가 최소한이며 at most가 기껏해야 라는 표현인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제 저런 거를 연결시켜 보시면은 번번이 막 해석하고 또는 자꾸 잊어먹고 그런 걸 좀 덜 할 수 있죠. 그래서 not more than은 뭐였죠 여러분? not more than은 at most고 not less than은 at least고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not more than, not less than까지 보셨고, 이제 비슷한 예. I'm not more interested in physics than you are 이렇게 말하면은 또는 이제 I'm not interested in physics more than you are 이렇게 말하면 not의 위치, more의 위치는 이제 more interest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ore than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내가 너보다 physics 물리학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아 라는 말은 not으로 하면은 네가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보다 네가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no로 차등 비교를 부정하는지와 not으로 차등 비교를 부정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sooner the better. 이거 뭐냐면 더 비교급 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people have to wait long.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한다. They get impatient. 그들이 조마조마하고 짜증. impatient. patient는 참을성 있는. impatient 참을성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자, 이제 이 두 문장을 더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할수록 그 사람들이 더 impatient해진다. 이렇게 말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렇게 앞에다가 더 비교급, 더 차등 비교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은 주어동사 쓰시면 돼요. 여기 people have to wait 할 때 여기 long이 앞으로 간 거죠. 더 오래 사람들이 기다려야 할수록, 다음에 they get impatient 였는데 그 얘기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The more impatient they get. 이렇게 간 거죠. long은 짧은 단어니까 뒤에 er 붙였고, impatient는 긴 단어니까 앞에다가 more를 붙여주신 겁니다. 다른 예들. The colder it gets. 날씨를 얘기할 때 it's cold, it's hot, it's freezing. 이렇게 it이라는 말을 써주죠. 그래서 더 추워질수록 the brighter the city becomes 하면은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더 환해진다, 이 도시들이. 지금 보면 it gets cold 였는데 이 cold를 앞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the city becomes bright 였는데 이 bright을 앞으로 가져간 거예요. 한국말로 할 때 더 추워질수록 날씨가, 더 환해진다, 도시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더 뭐할수록 무엇이, 더 무엇한다, 무엇이. 이런 스텝에 맞게 영어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The faster I work, 더 빠르게 내가 일할수록 더 more mistakes I make, 더 많은 실수를 내가 만든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형용사, 또 부사, 그리고 명사 이런 것들은 이 절을 시작해요. 앞으로 더 차등 비교를 만들면서 앞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동사,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 이렇게 동사를 강조하려면 동사가 앞으로 나가진 않고요. 더 많이만 써줘요. The more I study. 더 많이 내가 공부할수록이죠. The more I eat. The more I sleep. The more I do something. 내가 뭘 더 많이 할수록. 이럴 때는 더 more를 씁니다. The more I study, the more I realize how little I know. 내가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그쵸? 예.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몰랐던 게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그쵸? 예. 그럼 여러분이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답니다. 예, 알면 알수록 몰랐던 게 많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와, 내가 그만큼 똑똑해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예, 공부 욕심을 키워가는 거죠. 자, 이제 더 비교급 끝났고요. 배수 비교 얘기할게요. 배수는 이제 몇 배인지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명사, 비교 대상을 명사로 쓰거나, 몇 배인지 먼저 쓰고 as를 쓰거나, 그 다음 몇 배인지 먼저 쓰고 more 되는 쓰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시 배수 몇 배인지 먼저 쓰세요. 그 다음 명사, 그리고 몇 배인지 쓰고 as, 또 몇 배인지 쓰고 more than, 그러니까 무엇의 몇 배다, 뭐뭐만큼의 몇 배다, 뭐뭐보다 몇 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뭐보다 몇 배다 하는 이 more than은요, 배수 차이가 클 때 써요. 세 배는 넘어야만 more than을 써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보다 두 배나 나보다 두 배나 나이가 많다 그러진 않아요. 나보다 세 배나 네 배나 어떻다, 다섯 배, 열 배나 어떻다,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이런 말. 배수 차이가 여기는 28배예요. 세 배를 넘어야 more than을 쓰고, 그것보다 적으면 이렇게 이제 여기 four times니까 more than 쓸 수 있지만 two times라든지 아니면 반, half라든지 이럴 때는 as 아니면 명사 쓰시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The center silk of the web. web은 원래 거미줄, 그 거미줄의 센터 실크, 거미줄 안에 있는 가운데 그 실크가 can stretch up to 어디까지냐면 four times its original length, 그것의 원래 길이의 4배까지 stretch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company now employs four times. 자, 그 회사가 이제 employ, 고용을 하는데 4배나 그만큼 많은 여성들을 고용한다, 남성만큼의. 이러면 이제 여성에다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어떻게 해야 비슷해지냐면 곱하기 4를 해야지 비슷해지다. 그러면 4배라는 말을 먼저 여기다 쓰는 거예요. 4배나 그만큼 많은 여성을 고용한다, 남성만큼의,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은 the person staying at the five-star hotel. 이제 the person이라는 주어를 staying이라는 ing형 동사, 준동사로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죠. staying at a five-star hotel. 굉장히 좋은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 한 사람이 uses 28 times more electricity than a local resident. 현지인보다
28배나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배수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차가 클 때 몰래 쓰십시오. 아이고,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Speech seems as a short human. 여러분 다? As working, we were staying at the same hotel. 여러분 다? As my parents, 그 다음 the longer the journey. 더 여러분 다? The more expensive the ticket. Now I'm not going out with the man who's... 그 다음은? 답, 여러분 답. 배수 먼저 쓰는 거예요. Twice as old as me.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교 얘기가 조금 길었죠? 자, 이제 최상급 얘기하러 갈게요.